전 세계 코르크 마개의 대부분이 포르투갈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포르투갈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들어와! 코르크는 코르크 참나무의 껍질로 만들어지는데요. 포르투갈이 코르크 참나무의 재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르크를 만들 때마다 나무를 해치거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닐까 싶지만 특이하게 코르크 참나무는 껍질을 벗겨내도 생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껍질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니 마치 양에게서 양털을 깎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코르크가 떨어질 일이 없죠. 채취된 코르크 참나무 껍질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연에서 건조를 시킨 후 스팀 안에서 삶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특유의 말랑말랑한 촉감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통 모양으로 파내어 건조시키면 코르크 마개가 완성되죠. 여담으로 코르크 참나무는 심는 것 자체부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막화 방지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벗겨진 껍질을 회복하면서도 온실가스를 평소보다 5배나 더 흡수해 지구온난화도 막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르크 참나무에서 나오는 도토리를 돼지의 사료로 쓰는데 이걸 먹는 돼지가 바로 이베리코 돼지라고 하니 코르크 참나무? 이거 너무 탐나는데요?